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서종면 정별리에 나와 있습니다. 오랜만에 좀 서종에 있는 매물 촬영하러 나왔고요. 제가 좀 거리도 상당히 멀고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서종 매물을 많이 좀, 물건은 있으나 촬영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좀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매물이 있어서 가격대도 뭐, 괜찮고요. 그런 매물이 있어서 일단 현장 나왔고요. 일단 여기 정별이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겠지만 서종면 그 문오리 쪽으로 만약에 들어오시면 진입하시면 조금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. 반면에 이제 양평구 옥천면 쪽에서 중리산 너머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오히려 좀더 가까운 그런 지역이고요. 그리고 서종면 중에서도 그래도 토지 평당 단가가 조금 그나마 저렴한 편입니다. 편이고 제일 저렴한 뭐 명달리, 서울이 쪽으로 또갈수 있는 그런 중간 지점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본 매물 일단은 제가 보니까 2차선 도로에서 약 300m 정도만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. 진입로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. 근데 이제 그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좀 차막힘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일 것 같습니다. 근데 막상 올라오시면 주변에 다 이렇게 세컨하우스 촌으로 좀 꾸며져 있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요.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죠? 요 도로가 이제 진입로 되겠고요. 오시면 요 앞에 교각이 있습니다. 이렇게 교각. 건너 오시면 바로 정면에 오늘의 주인공 매물이 요렇게 보이고요. 좌측에는 별도의 지금 토지가 이렇게 지금 토목공사가 지금 완료된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신 거 보니까 뭐 조만간 뭐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토목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아래 여기 바로 앞에 내집 바로 앞에 보면 네 지금 펜스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개울이 좀 흘러요. 뭐 물놀이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물 흐르는 소리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도 이렇게 귀를 좀 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에는 다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약간 항아리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 본 매물의 뒤쪽에 지금 하나 둘셋한 다섯 동 정도 지금 주택 건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좀 골조는 거의 다 올라간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제가 소유자분한테 여쭤보니까 공사 현장이 중단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.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굉장히 예쁜 주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다 세컨하우스 촌으로 좀돼 있어요. 예, 요 바로 앞에도 굉장히 조그만 아담한 주택이 이렇게 한동 있고 네,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바로 그러면은 매물 또 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지금 진입하시면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진입하시면 요 앞에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, 네 여기 지금 정화조가 매립이 되는데 요 부분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. 두대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측에 좀 텃밭도 좀 이렇게 좀 가꾸고 계시고요. 여기 그 아치형 구조물로 해가지고 또 현관문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. 예, 그리고 딱 오니까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? 우측에 인조 여기 연못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렇게 좀 지하수에서 이렇게 야외수도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개울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좀 해놓으셨는데 물이 깨끗한 건뭐 당연한 거지만 여기 개구리 알이 있더라고요. 알이 좀안 보이실 거예요. 엄청 많이 지금 개구리가 지금 알을 여기다 놓고 갔는데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올챙이들이 난리가 아닐 겁니다. 예, 하여튼 뭐 이런 인조 연못 조성해 놓으셨고 메인 마당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도 자연석으로 다좀잘 해놓으셨고요. 딱 이제 올라오셔 보시면 경계 따라서 조경수라든가 여러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잔디도 마찬가지고 네, 좀더 올라가서 보면 잔디 상태라든가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푸릇푸릇 올라오고 있죠.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다. 네,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하수 관정. 단독 관정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. 내땅 옆에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수량이 이 정도입니다. 이 정도. 사계절 내내 이 정도는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쭉 흐른다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좀 많이 흐르겠죠. 주택의 우측 부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하나의 좀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그죠?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야외수도가 그다음에 저기 뭐 저기 뭐죠? 저것도 해놨어요. 요거. 요거
요거 해놨죠? 여기 이제 뭐 가마솥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뭐 조리도 할 수 있고 또 뭐 간단한 쓰레기는 또 수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또 올라가시면 이제 텃밭. 그러니까 밑에도 텃밭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텃밭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3단입니다. 3단 터목이 되어 있어요. 3단 터목. 근데 계단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네요. 주택의 뒷부분도 보시면 뭐 별건 없는데 그 또 창고 또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고 기름통이 바깥에 있고요. 네, 보일러는 안에 있습니다. 주택의 내부에 보일러가 있고 이렇게 뭐 장작이라든가 각종 이런 농기구들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관 잘 정리를 해놨네요. 자,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고요. 주택의 외관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주택의 외관 이렇게 보시면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은 지금 시멘트 사이딩 같아요. 사이딩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일자로.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1층과 2층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얼 징크 마감. 그 다음에 좌측에는 테라스 이렇게 좀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. 2층의 아랫부분이 이제 현관 그쪽 약간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죠.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포치가 되게끔 이런 구조로, 그러니까 1층에 2층을 이렇게 기역자로 얹은 거죠. 이렇게 구조물이 되어 있고요.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특별한 거 아담하고 굉장히 좀 아이들과 가족이 와서 가족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와서 실컷 뛰어놀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 세팅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지금 현관문 열시면 뭐 모기장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좌측부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측으로 가시면 일단 거실이 있어요. 거실과 주방 오픈형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루바 마감이 돼 있습니다. 약간은 좀 농막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농막보다는 당연히 사이즈가 좀 넓고요. 이렇게 아담한 주방. 예, 뭐 상부장 하부장 갖출 건 다 갖췄고 창, 역림 샤시로 돼 있고요. 에어컨 뭐 이런 건 다 잘 돼 있습니다. 또 향이 좋기 때문에 일조량 이런 건 풍부하고요.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. 이쪽에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방도 뭐 충분한 뭐 세컨하우스 쓰기에는 넉넉한 방입니다. 방 사이즈 괜찮고요. 전체 다 루바로 또 돼 있네요.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사실은 구조가 뭐 일반적이죠. 뻔하게 돼 있어요. 특별한 건 없고.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창고입니다. 창고인데 판넬로 확장된 부분이에요. 각간 짜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돼 있는데 이쪽에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선반도 짜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품들 그 다음에 잔디 관리하는 이제 부분에서 장비도 좀 필요한데 잔디 깎기라든가 뭐 이런 거 냉장고도 김치냉장고 갖다 놓으셨고 신발장도 이쪽에 또 있고 그냥 넓은 창고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방화문을 열면 네 바로 아까 그 놀이터로 야외 수도가 있는 바베큐 장으로 향할 수 있는 네 이런 공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 이렇게 됐고 1층은 뭐 방 하나 거실 주방 다음에 욕실 안 보여드네요. 욕실 자 욕실도 이렇게 볼게요. 평범하죠? 네, 평범합니다. 욕실 굉장히 좀 괜찮게 돼 있고 농막과는 다르게 이게 지금 기름 보일러로 돼 있기 때문에 온수 전기 온수기가 아니라 일반 온수를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입니다. 뭐 그렇게 넓진 않지만 뭐 샤워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 사이즈의 욕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전체 벽체 다 루바 마감이 돼 있고요. 계단 폭도 좁지가 않아요. 괜찮습니다. 자 올라오시면 2층 전체가 다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좌측에 화장실 하나 더 있어요. 이 아담한 집에 화장실 두 개나 있습니다. 생활하시는데 뭐 불편할 것 같지는 않고요. 자 2층은 전기 판넬 난방이네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, 판넬 그리고 뭐 방 사이즈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. 전체 루바 다 마감이 돼 있고 창호 다 이중 창으로 돼 있고요. 이쪽 창은 이제 픽스 창이네요. 보시면. 예, 픽스 창으로 단창으로 좀 돼 있는 부분. 예, 그다음에 이제 2층의 테라스인데 요 공간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예,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바닥은 이제 방부목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. 경계 따라서 굉장히 좀 튼튼한 예. 아마 각간으로
짜신 것 같아요. 네, 철제 펜스, 여기에는 흔들, 의자, 네, 천장도 이렇게 가림막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, 네. 굉장히 넓은 테라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2층입니다.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서정면 정베리에 소재하는 전형적인 주말주택 아담한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크게 뭐 단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가격대도 뭐 3억 초반이면 괜찮고요. 나름 관리가 잘 돼 있고, 입구에 이제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이 약간 좁은 구간이 있다라는 걸 제외하면, 옆에 물도 흐르고요. 뒤에 산받치고 있고, 새소리라든가 물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적인 어떤 힐링감을 주지 않나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. 네,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, 서종을 또 서조하시는 분들 특히나 추천드리고 싶고요. 요 정도 금액이면은 아마 저 용문이나 뭐 지평 단월적으로 좀 넘어가야 있을 법한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고, 네, 오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